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역시나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아마 이 브랜드를 이미 알고 계신다면 당신은 진정한 시계 매니아? 이 시계 역시 제 개인 소장이고요. 이 브랜드가 원래 가격대가 좀 있는 시계인데 저는 사실상 가장 저렴한 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스위스 라쇼드퐁 지역에 본사를 두고는 있지만 스위스 브랜드는 아니고 해밀턴, 브로바, 타이맥스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국내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역사와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 바로 미국의 볼입니다. 일단 이름이 상당히 짧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볼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창립자 이름이 웹스터 클레이 볼이라고 하네요. 미국 철도 산업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며, 볼 시계와 미국 철도 산업은 명맥을 같이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인터넷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기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시간 측정이나 균일한 시간이 그렇게 중요치 않았기 때문에 남북전쟁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의 지역 사회들은 자기들만의 로컬 시간을 계속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83년 안 되겠다 싶어서 철도 업계에서 국가를 4개의 시간대로 나누는데 동의를 하고 표준시를 채택하였다고 하네요. 1847년 오하이오주 프레드릭 타운에서 태어난 이 웹스터 볼 씨는 표준시간이 채택된 1883년 자신만의 노하우를 사용하여 클리브랜드에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는 최초의 보석상이었다고 합니다. 시계를 만들기 전까지는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다뤄보고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해밀턴과 브로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럭셔리한 시계를 지향하고 있어 보이고요.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저 상당히 럭셔리한 시계 패키징은 실제로도 럭셔리한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철도시계 볼 시계 리뷰. 그 전혀 어렵지 않은 걸 도그워치가 해냅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따로 영상에서 언급 안 해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시작합니다. 재미없는 교양 시간이죠. 처음 소개되는 만큼 볼 시계 역사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말하는 저조차도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하는 파트라서 최대한 생략을 하고 딱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1년 오하이오주 킵튼 열차 사고가 있기 1년 전까지 부정확한 열차 운행 시간 관리로 총 6,335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킵튼 열차 사고는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던 두 열차가 원래는 약속된 지점에서 교차를 하기로 되었는데, 열차 지휘관의 시계 중 하나가 4분 동안 멈춰서 있어서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네요. 이 사고가 볼 시계 탄생의 배경이 되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웹스터 볼 씨가 치프 타임 인스펙터, 즉 시간 검사자로 임명이 되었고, 미국 철도의 75%에 해당되는 17만 5천 마일의 철도에 대한 시간 정확도를 감시하였다고 합니다. 철도 작업자, 종사자가 착용하는 시계를 2주마다 확인을 하였고, 이 볼씨는 모든 시계에 대한 테스트 및 표준을 수립하였는데, 이 당시 볼씨가 만든 이 기준 요건인 철도 표준 시간 시스템 레일로드 스탠다드 인증이 너무나 엄격해서 나중에 스위스 COSC와 같은 기관에서도 참조를 하였다고 하네요. 대략적인 인증 기준은 뭐 다음과 같은데, 대표적으로 주당 허용 최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초라고 하네요. 볼 씨는 이렇게 시계 표준을 설정하고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계 회사를 만들고 독점 계약을 통해 회중 시계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볼 워치 회사는 직접 회중 시계를 만들지는 않고 뭐 햄프덴, 엘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해밀턴과 월템 을 포함한 8개의 미국 시계 제조업체가 제조한 시계를 통합 브랜드화해서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타협하지 않은 완전에 초점을 맞춘 볼씨가 만든 상표인 오피셜 레일로드 스탠다드, 이 시계 광고를 통해 볼이라는 단어가 당시 뭐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표현으로 온더 볼이 사용되었고,
가장 정확한 시간을 볼타임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네요. 뭐 이 밖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일단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키징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롤렉스 상자보단 약간 더 진한 녹색인데 아마 뭐 볼시계만의 시그니처 컬러인가 보네요. 이 상자를 열면 안에도 뭐 가죽 손잡이가 달린 이 서랍식으로 되어 있고요. 서랍을 열면 오늘 리뷰 시계가 등장합니다. 제 시계는 가장 저렴한 시계에 속하는 볼 레일로더 쿼츠 모델입니다. 모델 코드는 NM1019C입니다. 이게 리테일가는 790달러이지만 저는 뭐 애증의 관계 조마샵에서 배송비까지 대략 389달러 46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스위스 메이드 쿼츠 치고는 싼 가격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헤리티지 가산점을 좀 감안하면 또 아주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조마샵에서 팔고 있는 볼시계 오토매틱 모델들이 150만원에서 2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나마 판매 중인 쿼츠 모델들은 디자인이 좀... 예... 뭐 레일로더 모델 스펙을 좀 말씀드리면 37mm 케이스 크기에 9.5mm 두께라서 큰 시계는 아니지만 두툼하고 폴리싱 처리된 이 베젤 덕분에 체감적으로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으며 평균적인 손목 크기라면 적당히 핏감이 좋은 크기입니다. 다만 이게 첫인상은 22mm 러그폭이 케이스에 비해 좀 큰 편이라 전형적인 스포츠워치 느낌보다는 뭐 큰 팔찌를 차고 있는 느낌도 살짝 드네요. 무게는 보이는 중량감에 비해서는 127g 정도로 무겁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베젤 빼고는 케이스 전체가 고운 느낌의 브러싱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모던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반대로 유광 처리가 된 이 솔리드 케이스백은 중앙 부분에만 최소한의 레터링이 되어 있어서 클래식한 느낌도 주는 게 특징입니다. 평평한 사파이어 글래스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반향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은근히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데 두툼한 이너 베젤 사이사이에 트리티움 튜빙을 박아놓았고 제가 좋아하는 아라빅 숫자 인덱스들은 신성 좋은 크기로 프린팅, 상단에 볼 레터링과 그 밑에 상징적인 오피셜 레일로드 스탠다드 신스 1891년 레터링이 상당히 깨알같이 작게 표기되어 있네요. 제가 눈이 안 좋은 건가? 정말 작아서 이 1891년은 정말 잘 안 보입니다. 하단에는 100m 방수, 역시나 고급 시계의 상징과도 같은 깨알같은 스위스 메이드 표기까지 전체적으로 아담하지만 정갈하게 보이는 게 좋네요. 시인성을 고려한 것 같은데 시침, 분침, 초침은 폭이 좀 두꺼우며 역시나 야광 튜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쯤 되면 야광이 궁금하긴 한데 볼시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모델들이 삼중수소 튜빙 야광 기능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뭐 방사선 종류 중 한 개인데 반감기가 12.5년 정도라고 하니까 실링이 문제가 되어 가스가 좀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이론상으론 12년 정도까지는 밝기가 유지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제 루미녹스 시계의 경우 5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가스가 빠져나갔는지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저는 처음에는 삼중수소 튜빙이 대단한 기술 같아서 엄청 신기했었는데 사실 비충전된 슈퍼루미노마 도료에 비해서 밝기가 좀 약한 편이라 24시간 지속된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뭐 그렇게 엄청난 느낌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시에 이 주황색 포인트를 준 부분은 좋네요. 한 가지 칭찬할 부분은 용두 액션이 상당히 절제감 있고 부드럽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쿼츠 모델다운 작동감입니다. 한 칸을 뽑으면 상당히 깔끔하게 날짜 창이 넘어가고 끝까지 뽑으면 핸즈의 흔들림 없이 해킹이 되면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브레이슬렛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한데 이 러그 쪽부터 22mm에서 좁아지는 테이퍼 다운 디자인의 단 링크이지만 가운데 부분이 균일한 폭으로 폴리싱 처리가 된 부분이 포인트 같습니다. 버클부는 디플로이먼트 클라스프 타입인데 여러분 디플로이언트랑 디플로이먼트랑 차이점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홈페이지에는 디플로이먼트로 되어 있고 어떤 시계들은 디플로이언트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 이게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암튼 뭐 다이버 시계도 아닌데 이 다이버스 익스텐션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뭐 다이버는 아니니까 그냥 익스텐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좀 놀랍네요. 소재도 두툼하고 이중 잠금 장치도 있어서 블레이슬렛에서는 뭐 별로 단점을 잡을 만한 부분이 딱히 보이지 않네요. 총평입니다. 볼의 레일로더 모델은 스포츠 스틸 시계로 보는 게 맞기는 한데 클래식하고 단정한 느낌이 좀 강해서 드레스 워치로도 사용해도 좋아 보입니다. 케이스는 아담한데 붓을 폭은 넓어서 디자인 호불호는 좀 강해 보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자인의 시계가 처음이라서 일단 만족은 합니다. 볼의 시계가 브랜드 밸류나 인지도에 비해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많이 안 팔리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구매가 막 엄청 땡기는 엄청 매력있는 시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뭐 그런 느낌은 별로 들지가 않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손으로 느껴지는 이 마감 품질은 상당히 좋아서 고급 시계로 분류하는 부분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오토매틱 라인으로 가면 충격 방지나 뭐 항자성 등의 독자적인 기술들이 적용되고 크로노급 인하우스 무브먼트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파격적인 할인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다른 모델 한 개 정도는 더 구매하고 싶네요. 남들과 다른 독특한 시계를 찾으신다면 한 번쯤은 볼 시계도 구경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